수업에 앞서 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업화 사회가 돼서 모든 게 노자 재료를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뽑아져서 도예인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흙 요장이 있습니다. 이 흙을 그대로 만들기는 참 힘듭니다. 이 흙은 이미 뽑아서 구두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두가 있는 거는 우리가 물레를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흙을 잘라서 꼬박 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흙은 잘라 놓았고 지금 이 흙이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가 있는 것을 흙을 풀어주는 것, 점력을 높이면서 흙을 안에 기포를 없애주는, 그래서 전체 흙이 골고루 잘 토련이 잘 되게끔 꼬박을 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박을 밀었는데 이 꼬박이 안에 진공이 잘 됐느냐, 안에 공기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잘라서 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훑어보면은 안에 기포가 생기면은 잘 못 민 거고, 지금처럼 전혀 기포가 생기지 않으면은 잘 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소리 때문에 들릴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있습니다. 토련기가 아무리 흙을 잘 토련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 계기판이 올라가지 않고 바늘이 뭐 40이나 50이나 이 정도 올라가 있을 때는 토련이 되지 않습니다. 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70 정도의 돼야 확실한 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계는 우리가 사용할 때 참 보기는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스크류에 의해서 흙이 밀어내지기 때문에 손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생각 없이 손을 이렇게 같이 밀었다 보면은 손이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흙이 전부 다 밀어내질 때까지 기계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흙이 한동안 쓰지 않고 그냥 두었으면 안에 흙이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에 있는 스크류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럴 때 기계를 스톱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이 잘 된, 안에 공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혀 안에 공기가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품을 만들어도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련을 하는 이유가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토련을 하는 이유도 있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분량이 나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계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잡기입니다. 흙은 어떤 흙을 사용하셔서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부터서 중심잡기를 시작할 텐데 초보자 분들은 흙을 너무 큰 흙을 놓고 하다 보면은 내 몸에 근력이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흙으로 처음부터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흙을 약 한 3kg, 4kg, 3kg, 2kg 정도 해놨는데 처음에는 이 적은 2kg짜리를 물레에 얻는데, 이 물레는 나는 지금 현재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 물레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 왼손잡이가 한다 그러면은 이 물레를 왼손잡이가 한다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왼손잡이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회전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확실히 틀린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흙을 조금만 떼서 콩알 마침 이렇게 떼서 물을 살짝 묻히고 돌아가는 물레판 위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을 중앙에다가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 흙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서 흙을 또 두들기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주시고 자, 그러면 그진 중심에 놓여져서 센터가 났습니다. 그럴 때 다시 떨어지지 말라고 왼손 손가락 금지가 살짝 눌러주고 오른손잡이에만 중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손에는 오른손잡이는 장외근과 장근을 이용해서 흙을 끌어올릴 텐데 오른쪽 팔꿈치가 내 허벅지에 대주시고 장외근을 이렇게 쓸어서 자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5시 방향에서 밀어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5시 방향에서 이렇게 쭉 밀어주니까 아까 흔들리던 그릇이 중심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왼손 손가락 끝과 왼손 손가락 네 손가락을 꺼서 모아주시고 장근 이 안에 손은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은 장외근이 이렇게 밀면서 이 장근에 손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밀고 왼손을 꼭 눌러줍니다. 눌러주니까 흙이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오른손 장근이 붙여서 위로 밀어서 올리면은 중심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밀고 조여주고 금지와 엄지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왼손은 대신에 꼭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올리면은 또 흙은 부드가 있는 상태라 잘 또 한 번 더 내려주는 살며시 밀어주기만 하면은 그냥 지가 주저앉습니다. 하나도 힘을 들이지도 않고 밀어서 올리기만 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 해서는 쉽게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밀어주는 위치는 약 한 3분의 이 지점에서 자 밀어주기만 하면은 자 흙이 솟을 주저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밀기만 밀지 말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오른손이 올라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쉽게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까지 중심 잡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차도구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도구 세트를 만들려면은 몸통을 만들어야 되고 물이 나오는 물대를 만들어야 되고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고 또 뚜껑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잔을 만들어야 되고 또 물을 부어서 찬물이 잘 희석이 될 수 있게끔 수구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또 뚜껑을 넣는 뚜껑 받침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수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흙을 정가운데다 똑바로 갖다 놓고 흙을 두들겨서 지금 이미 이 흙은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가 있는 흙을 이렇게 두들겨서 점력을 높여주고
흙이 부드럽게 쉽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게 좋습니다. 하고 물을 묻혀주고 처음에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 오른손은 팔꿈치를 내 허벅지에다가 두고 힘을 밀어서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왼손은 꼭 눌러주고 그러면서 한번 끌어올리고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흙이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전부 풀어줘요. 흙이 굳으면은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완벽하게 흙을 풀어줘야 그릇을 만들기가 참 용이합니다. 흙을 끌어올리고 주전자 몸통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컵을 만들 때와 똑같이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접시 만들 때처럼 밑을 좀 넓어줘야 됩니다. 다관이 몸통이 앉아가 있을 때 물을 부었을 때 굽이 좁으면 뒤뚱거리고 기울어지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엄지가 정중앙을 오른손 엄지가 정중앙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자 정확한 센터가 된 연위에 손을 떼고 물을 묻혀주고 살며시 펴주고 다시 살짝 좀 오므려주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컵 만들 때와 손 동작은 그진 흡사합니다. 지그시 약 한 1cm 정도 눌렀다가 바닥을 팽팽하게 펴면서 자 이렇게 옆에 손은 받쳐주고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팽팽하게 펴줍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닥이 푹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불룩하게 올라온다거나 그러면은 불량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오른손 손바닥을 밀착을 시키고 팔꿈치를 약간 내린 다음에 컵을 만들 때처럼 손을 이렇게 집게손을 만들어서 살짝 끌어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끌어올려주시고 손의 끝이 맨 밑바닥에서 닿아서 살며시 밀어내 줍니다. 그러면서 올라와요. 밀어낼 때 힘을 많이 가해서 밀어버리면 쑥 밀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넓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넓혔습니다. 주전자 안이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또 스펀지질을 해주고 여기서 배가 나왔습니다. 나온 이 배에서 입을 만들어야 되니까 안에 엄지를 가볍게 넣고 왼손 중지와 엄지 손끝은 눌러주고 중지에 손도 이렇게 같이 조여주면 입이 이리 적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주전자의 생명은 뚜껑이 잘 안치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뚜껑을 안치질 그 자리를 만들 텐데 중지 지문이 안으로 들어가서 받쳐주고 엄지 지문이 살짝 눌러서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팽팽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주전자 뚜껑이 앉힐 자리를 만드는데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자 이대로 들어가서 살며시 눌러주면은 지금 이런 모양의 뚜껑을 얹어도 얹힐 자리가 생깁니다. 자 이럴 때 나는 몸통을 좀 이쁘게 하고 싶다. 아주 둥글게 하시는 분이 있고 좀 납작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틀리는데 저는 아주 둥글지도 안 하고 좀 납작한 그런 주전자 몸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전자를 만들 때는 이 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엄지의 이 손톱이 이 직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은 금지가 들어가서 잡아주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지금 여기가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배를 좀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뚜껑 넣을 자리를 똑바로 잡고 이럴 때 뚜껑 넣을 자리가
약 7cm, 7cm나 7.5cm, 뭐 8cm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입이 너무 또 좁으면은 나중에 안에 청소하기가 나쁜 그런 관계로 입을 조금은 넓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센터를 유지를 해주고 높이는 약 한 7cm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이 어떤가 살펴보시고 다시 조금 모양이 아니다 싶으면은 중지 손끝으로 한 번 더 다듬어주고 흔들리지 않게끔 정확히 센터를 안에 넓이가 중요한데 이 넓이가 7.5cm 정도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니까 1cm 밑에서 살짝 잡아주고 자 여기도 선이 됐으면 나와버리면은 땡겨버리면은 그냥 떨어졌습니다. 약지와 중지가 벌려서 이렇게 뜬 다음에 금지가 그 굽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통을 만들었고 몸통을 만들면은 뚜껑을 만들고 물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뚜껑을 만들 때는 가늘게 끌어올려서 엄지가 지그시 눌러주는데 여기서 안 하던 행동 왼손 엄지가 여기를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왼손 중지는 그 날개를 살짝 받쳐주고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이렇게 가위 손을 해서 잡아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은 금지나 중지나 이렇게 해서 쓰기 좋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쏙 당겨주는 겁니다. 뚜껑의 안은 U자형이 되게 너무 쯧빛해도 나중에 깎아놨을 때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안은 U자 모양으로 펼쳐주고 아까 7.5cm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의 크기는 7.5cm보다 약 5mm 정도 더 크게 해주는 게 용이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살짝 한번 다듬어서 깎아줄 때 정형을 할 때 다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손 두 개를 이렇게 받쳐주고 다시 일자를 만들어주고 중요한 거는 안에 넓이가 7.5cm라 그랬고 원 사이즈 안에 이게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안에 원은 10cm인데 이 넓이가 11cm가 되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cm 넓이가 된다 그러면은 내 뚜껑을 만드는 이 안 넓이는 4cm 정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휘더라도 6에 의해서 맞게끔 이 두꺼운 거를 나중에 우리가 동그랗게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깎기가 굉장히 나주 정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약 1cm 밑에서 꼭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가주면은 얇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꼭 누르면서, 자, 눌러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자, 내려갔으면은 이 길이가 손잡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손잡이 맞춤 하려고 그러면은 그 놓기가 많으니까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길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따서 자, 여기다가 두고. 물이 나올 수 있는 물대를 만듭니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가늘게 천천히 찌그시 눌러서 조금만 눌러서 자 아주 적은 잔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걸 당기다 보면 앞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기울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자 지금은 금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아주 적은 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잔을 만들 때 아주 얇을수록 좋아요. 두껍게 만들지 말고 아주 적은 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른손은 받쳐만 주고 왼손이 살며시 조여서
자, 올라가면서 엄지는 자동적으로 안을 받쳐줘야 됩니다. 밑이 넓게 하는 이유는 물대의 넓이가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물대가 덮어줄 수 있게끔, 물대가 얕기 때문에 전부 다 해도 높이는 약 한 8cm 밖에 안 됩니다. 안에 엄지를 넣고 살며시 조여주고. 자, 물이 나올 수 있는 이 구멍의 넓이는 약 한 5, 6mm 정도. 지금 이렇게 센터가 안 나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돕을 하고 높은 쪽에 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끔. 자, 붓을 넣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물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대 모양이 됩니다. 오늘 만들면서 1차로 이렇게 해놓고 또 붙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는 뭐 자르는 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물대를 해놔놓고. 물대를 만들 때는 혹여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좀 크거나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뚜껑이나 이런 물대 같은 부수품들은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 나오는 입구가 너무 크면은 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한 5, 6mm 정도의 그 물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센터가 또 잘 날 때는 또 이대로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붓에다가 물칠을 하고, 뭐 이렇게 센터가 정확히 났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쪽이라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 만들어서 이 두 개 중에 필요한 것을 저는 사용을 할 겁니다. 다음은 숙부 그릇을 만들 겁니다. 물을 따라서 잔에 붓기 좋은 숙부를 만드는데 약 한 5, 6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이 주전자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자, 밑바닥을 펴주고 이 그릇의 크기는 약 15cm나 16cm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만들고 깊이는 약 한 7.5cm 정도. 여기에 지금 내가 입을 만들지 않고 내일 입을 우리가 정행할 때 입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 만들어 놓으면 좀 보기가 좋지 않아요. 자, 여기는 입을 만들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얇은 것보다는 조금 약 한 5mm 정도 두께가 도톰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손잡이를 만들 텐데 손잡이는 끝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또 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가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절대 스들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주고 지그시 눌러서 중심을 잡고 자 엄지가 살며시 펴주고 왼손이 앞으로 당기면 못 오게 딱 여기서 멈춰서 중지한 다음에 금지가 지그시 눌렀다가 당겨서 올려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해서 잔을 만드는데 찻잔을 약 8cm 정도 만듭니다. 8cm 이렇게 해서 입을 잡아주고 하나를 만들고 다시 물을 칠하고 펴주고 자 손을 받칠 때 꼭 내 몸이 한 몸이 되게 받쳐주면서 금지 하나로만 해도 잠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또 8cm가 되나 한번 재보고 자, 8cm 웬만하면 똑같은 게 좋겠지, 그죠? 이게 똑같이 만들었어 기계에서 만든 것처럼 똑같이 여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나 더 만들어서 여분을 만들었다가 불량이 나지 않으면 더 좋고 다음 때 또 써도 되고 하니까 자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들고 다음은 우리가 주전자의 손잡이를 만들 텐데 주전자의 손잡이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잔보다 좀 크게 만들면은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잠보다는 좀 크게 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이 직계손을 해서 지난 시간에 컵 만들듯이 이렇게 쭉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안에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흙은 한 번 오물 때마다 이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또 손을 넣어서 쭉 한번 끌어올려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조여서 쭉 끌어올려 주시고 자 주전자에 붙일 손잡이가 너무 두꺼워서 돋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조금 가늘게 지금 여기 구멍이 이렇게 부금 떨비가 있으면은 좀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았어. 메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손잡이까지 만들었고 다음은 뚜껑을 얹을 수 있는 뚜껑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뚜껑 받침대는 좀 넓게 할 겁니다. 이렇게 쭉 펴주고 바닥을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바닥을 판판하게 이걸 이렇게 오므려줍니다. 오므려 자 이렇게 오므렸습니다. 오므리고 자 이렇게 넣어서 받쳐줬습니다. 여기를 지그시 안에 중지를 넣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여기에는 아까는 넓게 펴놨기 때문에 바닥이 이렇게 접착이 돼서 붙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은 여기에 기포가 생겨서 불량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바닥이 이 위에 얹힐 거니까 그렇게 뭐 넓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조금 예쁘게 끝을 이렇게 펴주면은 이렇게 여기를 눌렀으니까 안에 보면은 개질이 많이 묻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사선으로 이리 넣어서 있는 흙들을 다 닦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형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뚜껑 받침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손잡이가 될 텐데, 이 손잡이를 하실 때 손에 물기가 있으면 너무 미끄러워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진짜 다 이 전통 방법입니다. 밑이 이렇게 쭈빗하게 하고 물을 칠하고 손을 잡고 빨리 빼줍니다. 빨리 이쪽 저쪽 다듬으면서 자 그러면은 손잡이가 점점 늘어나요. 자 이렇게 금지에 얹어놓고 엄지가 살짝 밀어주면은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일 손잡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와 주전자의 몸통이 수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주전자는 하얗게 마르고 물때나 손잡이는 안 말랐어.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수분이 똑같았을 때는 같이 수축이 되니까 불량이 나지 않고 주전자 몸통은 덜 말랐을 때 부착을 하면 서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붙여놔도 자동적으로 떨어져 버리고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수분이 똑같을 때 조립을 해주면 아무 불량이 나지 않고 완벽한 우리가 차도구 셰터 주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차도구 셰터를 분류별로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물때, 몸통, 물때, 손잡이, 잔, 수구, 뚜껑 받침 이런 풀 셰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놓은 이 그릇을 정형을 할 수 있는 굽통, 일명 갓, 갓을 필히 만들어 줘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을 정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갓은 만드는 거는 참 쉽습니다. 중심을 잡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 굽통은 좀 도톰하게 첫 시작은 다 똑같은데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자, 이 윗부분이 나중에 물레 위에 거꾸로 앉혀져서 이 밑에 부분부터서 적은 그릇부터서 큰 그릇까지 여기에서 다 정형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내일 하려고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따뜻한 곳에다가 두고 밑을 빨리 말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정형을 할 수 있는 굽통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굽통을 붙여놓고 적은 것부터서 깎는 요령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깎아보겠습니다. 먼저 갓을 자, 굽통을 그냥 얹어놓고 하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 만들어 놓은 굽통을 판 위에다가 물레판 위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주시고 만들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굽깎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가만 잡고 있으면은 아까 조금 전에 물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붓습니다. 그래서 툭툭툭 쳐서 센터를 잡는데 중심을 잡고 깎아보겠습니다. 자, 칼을 잡을 때는 엄지, 왼손 중지와 약지, 금지가 굽통 위에다가 가지런히 손을 얹어주고 엄지는 잡은 칼 끝을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내가 흙에 이기게끔 이렇게. 왼손도 눌러주니까
이런데 허옇게 이게 표가 날 겁니다. 그만큼 눌러 줬다는 겁니다. 힘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깎기 위해서 자, 맞춰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내가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도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깊을 때가, 큰 거는 깊을 때가 있고 얕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피라미드형 모양. 조금 큰 거는 밑에 가서 맞을 거고 조금 적은 거는 위에서 맞을 거고 이 잔을 깎기 위해서 정형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굽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중심을 잡고 살짝 높여서 이렇게 깎아 주시면 되고 그릇이 적기 때문에 굽이 좁아야 되겠죠. 꼭 이 소리를 익히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깊을 때는 살짝 낮추어 주고 자, 옆에 소리는 둔탁한 소리고 안에 소리는 얇은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작은 그릇일수록 소리를 가늠하기, 짐작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주 얇은, 약 한 2mm 정도의 두께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깎아봤습니다. 센터를 잡아줘야만이 나중에 그릇이 톡 바로 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깜빡해서 이렇게 빼딱빼딱하게 해서 깎아 놓으면은 잔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만들 때 똑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센터도 똑 바로 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중지와 엄지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지 손톱이 엄지에 다가가 있습니다. 엄지에. 그래서 더 못 내려가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 큰 칼을 사용하면 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적은 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대줬기 때문에 여기가 레이브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 정형을 하면서 만들면서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칼 사용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되면은 자, 여기 지금 공간이 있는데 일직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잔은 좀 보기가 너무 일자가 돼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 다섯 개를 여섯 개를 한번 깎아봤고요. 다음은 이 낙관의 뚜껑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뚜껑을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똑바로 센터가 났기 때문에 정형할 때도 이렇게 센터를 잘 잡아주시고 엄지와 중지를 잡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에는 눌러서 굽통과 기물이 살짝 눌러져서 붙기 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중지 지문만 갖다 대고 자, 뚜껑 손잡이는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죠. 이 뚜껑이 아까 우리가 덮어보니까 그집 맞았어요. 이럴 때 살짝만 이 입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가 있어요. 입이. 그래서 이 뚜껑은 또 안으로 반대로 사선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갖다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유격이 없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뚜껑 놀 받침.
이렇게 높낮이가 안 맞을 때는 천천히 돌려서 이렇게 센터를 잡은 연후에 칼을 떼주시면은 또 용이하게 깎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칼을 잡고 있을 때 주로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만들 때 물레가 시계 반대방에 오는 게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손은 꼭 따라가지 않게끔 앞을 당겨준다는 일념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자 이것도 소리를 들어보시고 자 금방 물칠을 해서 잘 떨어지지를 않는군요. 혹시 트르륵 소리가 나거나 잘 붙지 않고 도망을 갈라 그럴 때는 꼭 스펀지를 물을 이용해서 살짝 묻혀주고 하면은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따를 수 있는 주전자를 깎아보겠습니다. 자, 입을 조금 또 넓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를 잡고 손잡이가 어떤 손잡이가 붙느냐에 따라서 굽이 넓어야 될 게 있고 좀 좁아야 될 게 있는데 지탱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굽을 좀 넓게 합니다. 넘어지고 쏟아지는 그런 배단을 없애기 위해서 굽을 조금 넓게 했습니다. 윗부분을 깎고 지금 이제 뚜껑을 잘 맞출 차례가 왔습니다. 정말로 0.01mm씩 깎이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 정도면 좀 더 깎아도 되겠네 하고 칼 한 번만 더 대버리면은 맞지를 안 하고 홀렁홀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 뚜껑처럼 해서 참 보기가 싫어집니다. 자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를 깎아서 제가 똑같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굽통이 조금 좁아서 자, 조금 더 깎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전자 몸통 뚜껑이 깎아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수구. 수구인데 물레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물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큰 것부터 깎고 적은 것부터 깎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적은 것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것부터 서서히 큰 것을 이렇게 깎아 내려가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릇을 그날 다 깎을 수 있다. 또 혹시 여기가 센터가 안 나서 안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개질이나 묻어있던 흙들을 이렇게 살짝 긁어주시고 또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이 칼로 갖고 깎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순식간에 깎는 방법이 이 칼인데 이렇게 잡고 꾹 누르면은 이렇게 깎아집니다. 이는 금방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큰 식칼처럼 생긴 이런 거를 사용해서 꾹 누르면은 금방 이렇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만들 때 이미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깎는 거는 다듬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한 건조가 됐을 때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쏘가 넘어갈 수가 많습니다. 소리에 민감합니다. 소리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자, 밑은 두꺼워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깎을 때 안에 깊이보다 바깥의 깊이가 이쪽에 조금 높아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수구를 깎았는데 여기서 수구 입을 만드는 꿀팁. 자, 어느 가정을 가더라도 요즘에는 행주 대신 종인데 흥급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물에 담궈서 입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아무데라도 얹어서
5분에서 10분만 있으면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두고 아까 만들어 놓은 수구 입을 만드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물을 머금고 여기를 다 풀어준 겁니다. 지금 요 약간 움직일 때 해주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게 덜하다 그러면은 물을 한 번만 이렇게 찍어와서 한 방울만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놓을 때는 꼭 이렇게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놓아야 되는데 이걸 닦지 않고 이걸 이런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이게 여기가 베겨서 불량이 날 수가 있습니다. 꼭 깨끗한 곳에다가 두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물을 따를 수 있는 수구 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를 해서 약 한 10분 전에 얹어서 물이 흠뻑 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 90%를 놓고 이런 가는 수도 파이프가 있습니다. 놓고 자, 여기를 톡톡 두드려서 입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펴면 안 됩니다. 예쁜 입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자, 마무리 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절수가 잘 되겠군. 보기도 좋고 절수도 잘 되고. 그래서 우주 보면은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팝, 그러니까 주전자 물 때도 접합을 해야 되고 손잡이도 접합을 하는 요령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손잡이를 이런 자루 손잡이를 했을 때는 만들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손이 질질 할 때 이때 얼른 비닐 위에 쌓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리면 접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비닐 위에다가 쌓아 두시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 물때도 꼭 비닐 위에 싸서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수분이 아주 좀 있을 때 그때에 쌓아 놓으시면 접합이 잘 됩니다. 물때부터 먼저 붙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반대 방향 뒷면에서 이렇게 선을 한번 쳐주세요. 이 중간 이 여기가 중앙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붙을 자리를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고 똑같이 자 우리 조각도를 가지고 쭉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부착을 해봅니다. 자 이 속을 이렇게 얇게 다듬어 주시고 자 만들 때 이미 이렇게 높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칼을 이 주전자가 모양이 배가 불룩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불룩 나온 배가 이 속을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깊이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지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맞나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물때를 세워서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또 앞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전자 뚜껑을 열고 위의 면과 이 높이가 비슷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높이보다 물때 높이가 이리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물을 부으면 차기도 전에 물이 이쪽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뚜껑 수평에서 조금 높은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높다 싶어도 떨어지는 물때는 얕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 이 정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 자 이럴 때 물때가 많이 말라서 톱날같이 만들어 놓은 끌깽이라 그러는데 긁어주시고
긁는 이유는 슬림물이 이 홈으로 들어가서 서로 접합이 잘 되라고 긁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건조가 좀 됐다. 미리 준비해둔 물에다가 한번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담가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미 표를 해놨습니다. 그냥 빵꾸를 내면은 그냥 보기가 싫은데, 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콤파스를 한번 돌려주세요. 이 천공으로 구멍을 뚫는데, 이 천공은 3mm짜리 천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구멍을 뚫어주시고, 똑바로 안 넣고 좀 비뚤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비뚤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사선을 들어가면. 이 지금 원 안으로 이렇게 또 긁어주세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이렇게 슬림 물을 묻혀 주시고. 이렇게 묻혔습니다. 여기도 슬림을 묻혀 주시고. 자, 이 입이 물때가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앞에서. 잘 됐군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놓고 또 한번 봅니다. 수평을. 자, 수평을 놓고, 조금 올라갔어. 이럴 때는 살짝 내려주시면은, 자, 이럴 때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다 보면은 이런 데가 들고 일어나 있어. 아무리 손으로 똑같이 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랑말랑한 여기를 살살 눌러주시면 돼요. 대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접착을 잘 못해서 갈라짐이 생기고, 금이 가고, 상품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부트가 있는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지금 이걸 누르고 있는데, 내가 주전자 몸통이 너무 질어. 너무 수분이 많아. 그럴 때는 이걸 누르면은 여기가 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 놓고 눌러주시면은 아무리 눌러도 입이 휠 일이 없습니다. 물때나 손잡이를 붙일 때는 뚜껑을 필수적으로 덮어 놓고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접착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내 물때에 손잡이에 살을 긁어서 이렇게 밀어서 조금 부족했던 공간을 이렇게 메워줍니다. 그리고 메운 부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내 살을 끌고 와서 주전자 몸통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만약에 하얗게 말랐다. 그건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마음대로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이럴 때 접합을 하고, 나중에 마르고 난 다음에 물 닦기를 해서 예쁘게 청소하면 되는데, 그때는 좀 힘들어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그릇이든 이물 닦기를 하지 않으면은 예쁜 그릇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스펀지를 닦는다 그래도 넓기 때문에 잘안 닦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구도 여기 내가 손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 둥근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때를 다듬어 주면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뚜껑에도 꼭 천공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뚜껑이 천공을 하지 않았다. 뚜껑이 너무 잘 맞아. 탁 맞았어. 천공을 하지 않고 마카가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부어지지를 않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손잡이를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붙이는 방법 하나가 있고, 막대 손잡이는 물대와 손잡이가 90도 방향일 때 붙여줍니다. 이 손잡이를 할 때는 90도 해놔 놓으면
이 따르기가 나빠서 물때 바로 뒤쪽에다가 붙여주는데 이 막대 손잡이는 물때와 손잡이 90도 방향에서 붙여주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해놓으면 보기가 싫고 너무 또 짧아도 사용하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자, 지금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잘라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지금 똑바로 붙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자, 지금 선을 긋고 이 선 따라서 잘라보겠습니다. 손잡이를 만드실 때는 조금 두꺼운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빼딱하게 했느냐 그러면은 여기 붙일 때 손잡이가 이렇게 붙게. 일자로 바로 붙이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난주 구울 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딱 붙이기 좋은데 또 물칠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90도. 90도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표시를 해주고 표시된 부분을 또 긁어줍니다. 여기는 구멍 뚫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손잡이 붙는 데니까 물 놓을 때가 아니면 구멍을 뚫으면 절대 안 돼요. 긁어주시고 자, 슬린 물을 묻혀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이 높이와 비슷해야 되는데 손잡이는 조금 높아도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높고 그래는 못 보기 싫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 센터가 굳다 보면은 조금 내려가는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꼭 이거 붙이실 때는 뚜껑을 닫아 놔놓고 이렇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주지 않으면은 여기가 오므라져서 휘임이 생깁니다. 말랑말랑한 흙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누르면은 잘 접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막대 손잡이에 흙을 긁어서 붙은 자리에 잘 붙게 밀어서 밀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할 때는 뚜껑 생각을 좀 못합니다. 뚜껑 생각을 뚜껑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스펀지를 이용해서 지금 금방 붙였기 때문에 여기를 뭐 힘을 주고 뭐 빡빡 민다거나 그러면은 이 붙인 자국이 떨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하고 금방 붙여서 이게 허물허물 할 때가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자 조금 전에 자른 물때의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면은 이게 더 내려오지 않겠죠. 이걸 그냥 두면 내려와서 여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제 건조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받쳐주면 수축이 되면서 떨어지는 확률을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관 세트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이것으로서 차도구 세트. 결합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결합되고 접합된 그릇들을 이제 건조를 하는데 한 2, 3일이면은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되는데 만약에 급해서 이 마르지를 않는 거를 초벌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 2, 3일 정도는 말려서 건조를 해서 초벌구이가 될 수 있도록 초벌은 930도 C에서 저는 초벌을 하고 있습니다. 초벌하고 난 다음에 다음 또 시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 세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닭이 세트를 만들어서 숙, 우, 주전자, 잔 이렇게 세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그려서 예쁘겠지만 또 못 그리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그리시면은 정말로 나만의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이 팔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팔수제. 팔수제라는 게 나와서 이 팔수제를 따뜻한 물을 조금 한 두 방울 하고 팔수제 한 번만 찍어와서 이렇게 희석을 해서 뚜껑이 앉을 자리에 이렇게 묻혀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이렇게 해놔놓으면 여기에는 유약이 묻지를 않습니다. 이 벽에 닿는 면에도 여기도 이렇게 발수제를 묻혀주셔야 유약이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천공을 갖고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도 이 발수제를 이용해서 이 적은 3mm짜리 구멍에 이 발수제를 묻혀주지 않으면은 물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을 많이 먹여놔도. 그래서 발수제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3mm 되는 적은 구멍에 유약이 묻지 않아서 구멍이 다 뚫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수제 바르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우 유약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통에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돌가루와 모든 게 물과 함께 희석이 돼서 유약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은 전부 돌가루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가루가 물과 희석을 했기 때문에 또 가라앉습니다. 저어주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릴로 저어서 그 농도를 유효적절하게 잘 맞추셔야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아름다운 우리가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면은 50, 40, 30, 20, 10 이렇게 올라갈수록 유약이 묽어지고 내려갈수록 유약이 뻑뻑하게 죽처럼 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봄에는 40에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 도자기에 옷을 입힐 수 있는 그 농도가 됐습니다. 자,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적은 것들은 전부 다 이 집게를 이용해서 하는데 집게를 잡고 담궜다가 끌어내고 자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유약이 묻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발수제가
하면은 여기는 유약이 묻지 않아서 유약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잔들, 잔을. 이 시울을 할 때 유약이 너무 두꺼워도 불에서 벗어질 수가 있습니다. 톡톡 한번 치는 이유는 여기에 구멍이 뚫리라고 한번 톡 쳐주는 겁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여기 밑에는 전부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물이 머금고 있는 스펀지에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닦아주지 않으면은 우리 유약은 전부 1250도, 한 10도서부터서 유약이 녹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서는 유기질화 되는 겁니다. 반짝반짝하게 이제 녹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굽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 붕판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굽 밑에 조금이라도 유약이 묻어가 있으면은 틀림없는 불량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울을 마쳤는데 나머지 이 다관을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유약이 이렇게 묻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닦아야 되고 뚜껑에도 보면은 여기에 또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이걸 또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전혀 도자기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인 알루미나 가루를 여기에다가 떨어서 묻혀서 뚜껑을 닫아서 소성을 하면은 뚜껑도 붙지 않고 또 예쁜 썩이 좋은 다관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닦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수제를 발랐는데도 이렇게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붓을 갖다가 이렇게 떼면은 쏙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이 닦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옆에 휴된 거를 닦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구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보기 싫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유약이 묻어가 있으면은 뚜껑과 뚜껑이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안에도 아까 발수제를 발랐으니 자, 깨끗이 닦아내 주시고 유약은 녹기 때문에 전부 덩어리가 돼서 구멍을 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서 완벽하게 다 떨어주시고 뚜껑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유약이 묻어가 있습니다. 그 유약을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또 옆면도 유약이 묻어가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잘 손질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얹으면 되는데 얹기 전에 이 물은 알루미나라는 건 알루미나 가루라는 건데 알루미나 이 알루미나를 물과 희석을 해서 혹시 붙을지 몰라서 이렇게 붙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뚜껑도 여기도 그냥 이렇게 발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알루미나가 다 전체적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작업을 해서 다간 주전자 유약 손질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지금 적재를 해서 불을 또 잘 떼서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적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자기를 시우해 놓은 도자기에 그 높이를 맞춰서 이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높이를 맞춰서 하나하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주를 세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가마는 루베를 치면은 0.3루베 가마인데 임시로 적게 금방금방 우리가 불을 뗄 수 있는 급한 거를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 가마이면서 아주 미니 이런 가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마를 적재를 했습니다. 적재를 하고 불을 다리는 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마 불 때는 방법은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불이 있습니다. 산화불. 산화불은 불을 가두지 않고 바로 굴뚝으로 열이 다 빠지는 산화불이 있고 중성불이 있습니다. 중성불이. 가마에서 불거리가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안에 그대로 멈춰가 있을 때를 중성불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떼는 불이 환원불입니다. 환원불. 불구멍에서 불이 나오도록 하는 게 환원입니다. 처음 한 네다섯 시간은 쭉 불을 서서히 올려주면서 950도가 될 때까지 불을 천천히 끌어서 떼줍니다. 950도가 되면 환원을 거는데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가마마다 그 온도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들은 1000도에서 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980도에서 거는 분도 있고 우리 가마는 그런 식으로 980도나 1000도를 가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질 않고 엉뚱한 색깔이 나옵니다. 갈색이 나온다거나 검게 나온다거나 누렇게 나온다거나 본인의 가마의 성능을 맞추셔야 됩니다. 한원 걸기까지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불을 떼고 한원 걸고 나서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불을 떼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자기 유약은 전부 돌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가루가 유기질화 될 때까지 온도가 상승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작품을 탄생이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950도가 되면 환원을 걸고 또 더 깊이 불을 떼서 한 6시간이나 7시간 지난 후에 불을 소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녹아서 예쁜 도자기만 다음날 녹이만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을 다리고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위에 불구멍을 바로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안에 유약을 시우했던 유약이 건조가 되면서 냉기가 수분이 이렇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문을 열어놓고 위에 문을 열어놓고 불을 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이후에는 막아주시고 불을 떼면은 효율적인 온도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촉촉한 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분이 30분이나 1시간 후에는
이게 뽀송뽀송한 그런 기름. 그럴 때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불꽂이 다리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이 가마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이제 가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작품이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또 배우시고 이걸 보고 꼭 다 이렇게 처음처럼 이렇게는 해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미흡하더라도 자꾸 해보면서 완성작품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들이 다들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도자기에다가 잠깐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차 한 잔 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주위 분들, 좋은 분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한 잔씩 나눈다면은 더없이 좋겠다. 오늘이 차 맛이 유난히 더 좋습니다.